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 38페이지 경계입니다. 자, 경계도 뭐예요? 경계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어, 자주 나오고, 거기 기본 의의를 보면 우리가 아까 용어를 얘기할 때 경계점이라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 그랬죠.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점으로 끝나니까 도의 형태하고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경계는 그러면 자, 경계는 그러면 그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상상의 경계, 도면상의 경계다. 그래서 경계는 겨,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 연결한다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자두 번째 공간정보구축및관에관한 법률상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정 단위 일 필지 구획선을 의미하며 지상 지상 위의 구획전선이 아니라 공부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선인 도상상의 경계를 한다 그랬어요. 도상상의 경계. 자 그럼 경계 원칙은 중요하지 않고요. 에 예, 경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일단 거기 쌍가르산 한번의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 있죠. 어 결정이죠. 그 다음에 그 지상 어, 자 경계점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있죠. 등록사. 아 어? 어, 그거 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예,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뭐, 뭐그 다음에 분할했다는 지상 경계 있죠. 뭐뭐 고스크 세 가지가 일단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사항인데. 그중에서 이제 올해는 뭐가 나올까? 뭐 뭐가 나올까? 그런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인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이제 거기 지상 경계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 사항이 중요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있죠? 건물을 자를 건가? 그 얘기예요. 그냥을 보자니까. 그러면 쌍가르 사람 지상 경계는왜나왔냐 그러면 일단 경계는 자 이렇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상상 경계다 그랬어요. 도상상 경계입니다. 도상상 자 도상상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도면상의 경계다죠. 네. 필지를 필지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이 굴곡점 경계점간을 연결한 선이니까 도면상의 경계. 그러다 보니까 도면상의 경계다 보니까 이 사인과 사인간에 이 갑이라는 사인과 을이란 사인간에 내 땅이만큼이다 내 땅이 큼겠다 이게 다툼이더라 아니게 다툼이 그러면 이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금을 거둘라면 그 사람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주고 그 토지만큼 그 토지에 공시지가의 개별 공시지가에 비례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면적이 비례하니까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인과 사인간에 뭐에 다툼이 생기면 그 사람의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왜 그냥 뭐 말다툼하고 말면 되는데 막뭐 서로 뭐칼부린나고 뭐예요?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총 있는 사람 총도 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 뭐했어요 그 사람의 범위를 정해는 경계보건 측량을 실시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도면상의 경계다 보니까 법보다는 주목이 더 가까우니까 싸움이 싸움이 되니까 자 이렇게 뭐 민법의 상인관계를 빌려옵니다 민법의 상인관계를 빌려와서 자 여기 여러분 거기 어디 그 말이 나오냐면 일단, 거기, 여러분, 자, 예, 가로 4번 있죠? 예, 지상 경계의 위치 표시, 그 1번에 보시면, 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예, 경계점 표시 등을 설, 표시한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민법의 상인 관계예요. 린자가 뭐예요? 이유 린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상인 관계를 빌려와서,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새로 이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있으면, 니네들이 뭐예요? 만약에 집을 짓고 살면, 어.. 집을 짓고, 눈에 보이는 뭐라고, 이 담장을 세우라니까 담장. 담장을 세워갖고, 경계를 삼거나, 만약에 뭐가 있다면, 자, 예컨대, 예, 답, 전답을 이렇게 이웃하고 살면, 뭐예요? 여기다 뭘, 논뚜기를, 뚝 뚜기를 만들어갖고, 지상 경계를 삼으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상인관계라는 민법의 기준을 가져와서 지상경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가를 3번에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나오죠? 자, 이렇게 뭐예요? 지상, 어, 지상경계에 대한 결정 뭐예요? 결정기준이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주로 잘 나오는데. 몇 가지가? 다섯 가지가 있다. 이게 다섯 가지가. 자, 왜? 왜 지상 경계라는 개념이 나온지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 일단 A 토지와 B 토지 자 A 토지와 B 토지가 자 연접되는 A 토지와 B 토지가 높낮이가 없어요. 그래서 1번에 그렇게 쓰있죠 연접되는 붙어있는 토지 사이에 고조가 없다는 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이 토지와 이 토지를 구별은 뭐예요? 구조물의 중앙으로 하겠다는 게 구조물의 중앙. 구조물의 중앙이다는 거 그러면 네컨데 자 어디에 남해안에 같은데 남해안 쪽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계단식 농 같은 게 있어요. 자뭐 보성의 녹차밭 같은데 보도 이렇게 녹차 녹차 저기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일본 놈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다그러죠 그래서 그걸 뭐예요?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면 이 구조물의 뭐예요? 구조물의 하단부예요. 자 하단부 단 근데 만약에 뭘 만들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이구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 <laughs> 그거는 또랑이니까 그 꽃갱이 같은 거 이렇게 뭐예요 파죠. 어, 파요. 파요. 그러면 파면 에, 꽃갱이 뭐 이렇게, 그이 같은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자료가 있으면 파니까, 이렇게 이 땅이 파니까, 이 뭐가 있어요? 이거, 절대 깎인 면이죠. 깎여. 어, 깎이 면, 구덩이를 파, 구덩이 파듯이 이렇게 파니까, 에, 꽃갱이가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흐르는 자이 인공적으로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예요? 절토된 예, 깎인 절토된 경사면이 생기죠. 예,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 상단부. 까지 이게 물이 흘러야 국거니까 물이 또랑물이또랑이니까 물이 흘러야 되니까 인공적인 수로니까. 예, 여기 상단부 경사면에 경사면이 도로라면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까지가 도로예요. 그래서 경사면에 예, 경사면의 상단부예요. 경사면에 뭐라고 예, 상담부 얘기다니까 경사면의 상담부. 어? 자그 다음에 자 해면수면 토지가 해면수면이죠. 예, 물하고 있죠. 물하고 이렇게 물하고 해면수면은. 자 이게 만약에 바닷물이니까 바닷물은 밀물 들어오는 물이죠. 밀물이. 자그 다음에 썰물은 빠져나가는 게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완전히 찼을 때 최대 만수위, 음, 최대 만조위, 예, 최대 뭐예요? 만수이 만수이 자 이런 식으로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예요 물이 완전히 찼을 때부터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이갯벌있죠 <laughs> 갯벌 갯벌은 땅이 아니에요 왜물 빠져나갔으니까 최대 완전히 찼을 때부터 터집니다 그러면 최대 만조의 만수이고 그다음에 제방의 편이 돼서자 제방의 편이 돼서 바다를 매립했어요 매립하면 땅이 생겼죠? 자, 그러면 이게 a 란 땅이 생겼으니까 이 제방이란 땅하고 A 땅의 경계는 제방은 물을 막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어디에요이 사람 사람 얼굴이 있고 목이 있으면 이게 뭐 어깨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 음, 바깥쪽 어깨 부분입니다.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이게 어깨 부분.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 이 하단부를 상단부로 나오면 틀리고 이 상다, 상단부가 하단부로 나오면 틀리고 이자 시험문제에 작년에 나왔던 건 최, 최대가 최소로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시험문제 그건 뭐예요 알아봤실수 있는데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우리가 시험문제에 한두 차례 평균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평균 수면 평균해란단는 뭐가 나와요 평균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 법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보호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세금 걷으려 그런 거예요. 세금 왜 관리하겠어요? 어? 왜논에다가노에다가몰래 아, 집지는 거 관리하면서 그거 직권으로 이제 대로 바꾸고 세금,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세금 걷는 건 없어요. 최대지 최소도 아니고. 그다음에 바깥쪽을 물어, 이거 안쪽으로 고치면 틀린다는 게 안쪽.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뭐, 이것도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 또 이제 한 5년 전부터 뭐라고? 자, 이 중앙을 뭐예요? 자, 구조물의 중앙인데, 구조물의 예, 바깥면, 안쪽면 그렇게 해도 시험 문제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할수 없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거 별표 하시고, 자, 경계그 쌍가루 3번에 지상 경계 기준하고, 음, 그다음에 거기 39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위에 자, 동그라미 2번 하고 3번 별표 하시고, 지적 소관청 동그라미. 자 토지등에 따른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그래서 글자 한 글자 걸치고 용자를 동자를 요 동자를 용자를 내고 고치는 사람 있죠. 이걸 또 뭐라고 고쳤냐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경계점 잡혀놓고라고 고쳤어요. 그런 거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지상 누가 소관청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요. 자 이렇게. 지적 지적 뭐라고? 지적 소관청이 이렇게 지적 소관청이 뭐예요? 에, 지상 경계점. 지상 경계점 뭐라고? 등록부를 뭐예요? 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아니게. 경계점 자체 등록부가 아니다. 그럼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어떤 사항이 등록이 돼야 하느냐? 이쪽 사항. 일단 소재 있죠? 에, 소재하고 지번이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지목이 있어요, 지목. 지목은 공부상지목과 자 실제 실제 뭐예요? 실제 이용지목이 실제 이용지목 그다음에 지상 경계점 어자 지상 경계점 자 지상 경계점에 대해서 경계점에 대해서 이 경계점 경계점 위사종에 위사종에 잡혀다 이렇게 좀 외우셔야 돼 위사종에 잡혀다 그래서 경계점에 뭐라고 에,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는 뭐예요? 경계점 어디 한정한다? 경계점 에, 좌표 등록부 있죠? 어, 좌표 등록부 수반 지역에 한정한다, 아니게 한정한다. 응? 그래서 이런 사항이 등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위사종의 좌표다. 위사종의 좌표다. 에, 좀 외우셔야 돼. 위사종의 좌표다. 위사종의 좌표다. 예, 경계점에 위사종에 잡혀다 위사종에 잡혀다자그 아? 옛날에 그 무슨 저기 뭐예요 어, 젊은 사람은 기억, 기억,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장금이라고 요즘 뭐 요새 뭐 계속 또 다시 나오고 장금이라고 뭐 예,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종사관이라고 있는데 예, 종, 그 종사관 종사관이 예, 뭐 지진인가 누가 그 종사관이었어요 그 종사관 그래서 이 종사관 그나왔더 그래서 종사관 하나까 관자가 안보이게 거꾸로 한 거예요. 위사종이 잡혔다 위사종, 응? 위 그래서 어떤 자 지상 경계점 높이 그쇼 문제 이렇게 자이 등록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위사종이 잡혀 이렇게 묘신 자그 넘겨보시고 별표하시고 넘겨보시면 그다음에 거기 40페이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사십 페이지 있죠. 그쌍가로 번에 분할했다는 지상 경계 있죠. 분할 지상 경계 그거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자,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오긴 나오는데 앞에 것처럼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를 뭐할때 분할을 할때 자, 이렇게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을 자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분할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런데 <laughs> 건물을 자르는 게 있어요. 건물을 잘라서 하는 예외가 있다. 아니게요. 건물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몇 가지냐 하면 네 가지. 자, 네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에, 판사가 도도하다 이게 판사가 판결해. 음, 판결 판. 자, 공공사업이에요. 음, 공공사, 네 공공사 판사. 공사 어떤 공사인데 사학도. 자, 학교 사학도 어, 도로 학교용지 도로 사학도 철천재 철천재 구유수에 구유수 이런 지목 있죠? 예, 구유수 이런 지목으로 이런 지목으로 예, 구유수 그래서 만약에 도로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한 마디로 뭐예요 도로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죠 도로를 도로가 저, 구도로가 있는데 여기 이제 건물이 이제 뭐예요 건물 이쪽은 따닥따닥 건물이 붙었어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건물이 두 개뿐이 없어 근데 신도시만 신도시 되면서 건물을 이제 예, 뭐야 뭐할때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좀 크게 좀자 건물을 확장을 하죠 뭐얘 예,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 이렇게 확장한다. 자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자이쪽 토지를 수용하는데 에, 보세요 건물을 뭐예요 건물을 이렇게 에, 건물을 짤라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게요 짤라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이용하려면 뭐뭐 사포드라 뭐, 그랬죠 일본용으로 서포트 서포트 철제로 만든 거로 자왜냐면 거기 안 무너지려고 받치고 나서 다시 니모 내려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공공사업에서 건물을 자를 수 있는 게 판사가 뭐하다는게 도시개발사 판사가 도도하다, 도시개발, 그다음에 도시군, 어? 에, 도시군 관리그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그래서 판사가 뭐하다는 게 도도하다. 어, 딱네 가지 외우입니다 판사가 도도하다. 이것만 도시개발 사업, 도시군 관리계 이런 단어 가 등장하면 에, 건물을 자를 수 있다. 이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자그 분할에 따른 경계는 건물의 권리계 결정에서 아니 되는데 예외. 그래서 요네 가지는 뭐할 수 있다는 게 건물을 자를 수 있다는 건물을. 어?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예외가 그거예요. 원칙은 뭐 하지 않으면 건물을 자르면 안 되는데 건물에 걸리게 하는 게 예외다. 건물에 걸리게 하는 게 예외에 건물을 자를 수 있다. 자, 그 판사가 도다다. 판사가 도다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넘겨 보시면 자표는 필요 없고요. 거기. 자 43페이지에 거기 면적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면적은 뭐예요 수평면상의 넓이예요 항상 우리는 수평지적이예요 음, 수평면상의 넓이다 네, 수평면상의 넓이예요 자 그래서 여기 면적은 뭐예요 자 43쪽에 면적이라는 수평면상의 넓이 주시시고 자그 다음에 거기 쌍가리보 면적 측정 대상 얘기 나오는데 자 측정 측량 대상 측량 측량 뭐예요 대상 대상 있죠 대상 아니게 중요해요 아니고 아니게 중요하다는 아니게 아니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거기 합병과 지목 변경 있죠 뭐 도면의 제작성은 뭐예요 지금 신경 쓸거 없고 합병과 지목 변경 자 동그라미 시식 그다음에 거기 그 바로 위에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경계 복원이나 현황 측량에서 면적 측량이 수반된다는 돼수반 것은 면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다. 면적 측량이 필요할 때만 측량하지, 자 그냥 단순하게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은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해요, 아, 측량을 하는데 뭘안 한다 이게 면적 측량을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그냥 필요할 그렇게 면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말이 없다면 면적 측량 안 한다 이게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참고로 봐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꼭 뭐는 아주 기본은 하여튼. 합병하고 지목병경이안 나오면 에, 안 나오면 이제 그때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데 자그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합병과 지목병경이 그냥 그게 잘 답이에요. 그게 답이 그게 눈에 안 뜨면 그다음에 경계보건이나 현황측량 있죠? 어, 경계보건이나 현황측량은 면적측량 측량을 하되 뭘안 한다고 면적측량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laughs> 넘겨보시면 음, 자, 거기 44편이 면적 측량의 방법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출시돼요 좌표면적 계산법 있죠? 땅값이 비싼 지역이에요 거기 좌표면적 계산법에 따른 면적 측량은 자, 거기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경계점 좌표높이에 등록하는 지역이다 도시개발사업 지역이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등록부 수반 지역은 경계점 좌표등록부니까 좌표면적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땅값이 싼 지역은 전자면적 측정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전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삼성전자 그래갖고 항상 뭐예요? 좀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싼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예요? 땅값이 싼 지역은 지족도나 임야도에 등록하는 땅값이 싼 지역은 전자면적 측정기고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좌표등록부를 수반하는 지역은 저표니까자 좌표면적 계산법이다 이게 뭐예요 크로스돼서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 나오면 경위측량 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수반하는 지역은 전자면적 측정기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어? 주의해 주자요자 쌍가리 4번에 면적에 뭐라고 자 단수 처리에요 면적 뭐라고. 면적의 끝수처리 예, 단수처리, 단수처리. 면적이 단수처리다. 면적이 단수리다 그러면 우리가 자 같은 크기의 토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뭐요? 똑같은 크기의 토지를 하더라도 이 똑같은 크기의 토지를 하더라도 이 토지가 자 어디 도시개발사업 쪽에 뭐 예컨대 명동땅 1제곱미터가 9천만 원입니다.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일반적인 지역은 어, 11m 11m 땅값이 싸니까. 121 제곱미터예요. 근데 뭐가 지나댕기면 이 경선과 위선이 지나댕기면 이 좌표가 만들어져요. 좌표가. 그 y축하고 x축이라는 좌표가 만들어지면 이 좌표에서 거리를 10이 같은 크기예요. 똑같은 크기예요. 다만 측량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무슨 땅이 뭐 지력처럼 늘어났다 줄어하는게 아니에요. 자11.11 11cm예요. 11m, 11cm. 11m, 11cm예요. 곱하면 1 2 3 4 3이래요요 이쪽 아래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123.4제곱미터. 똑같은 크기라도 측량방법을 달리하면 얼마가? 2.4제곱미터가 더 나와요. 2.4제곱미터가 더 나온다. 2.4제곱미터가 더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2.4제곱미터가 더 나오니까 어? 더 나니까 땅값이 비싼 토지는 면적을 0.1까지 단위로 산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척이 얼마? 축척이 500분의 1은 500분의 1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500, 축척이 500분의 1은 항상 뭐라고 써있냐면 경위 있죠? 에, 경위 뭐예요? 경위 측량 방법에서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이라고 나와요. 뭐로 나온다고? 지적 뭐예요? 에, 지적 확정외, 확정측량하는 지역이다. 이 지저확정측량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아, 이건 도시개발사업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점. 좌표등 높고, 경계점 좌표등 높고 수반지역이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축척이얼마나되 얘기예요? 50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600분의 1은 지역은 땅값이 워낙 뭐하니까 비싼 지역이니까. 땅과 비싼 지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면적을 뭐예요? 면적을 어디까지? 0.1 단위까지 이렇게 뭐예요? 0.1 단위까지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0.1 단위까지 등록한다. 단위.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축척이 음, 자, 이런 식으로 축척이 1000분의 1 000. 자, 그 다음에 1200분의 1그 다음에 2400분의 1 자그 다음에 3000분의 1그 다음에 6000분의 1이죠 자 이런 도지는 뭐예요 땅값이 워낙 뭐하니까 땅값이 싸니까 1제곱미터까지 등록해요 이게 자첫 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만약에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에서 면적이 0.4제곱미터가 자 등록이 된다 얼마로 공부해 0.4제곱미터가 났다 얼마로 공부에 등록하냐 1 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최소 면적이. 자, 이쪽에서 시험 문제 4년제에 나왔죠. 0.050이 나왔다. 얼마로 등록하냐? 최소 면적이 뭐라고? 0.1이 최소 면적이에요. 0.1로 등록한다.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면적이 만약에 뭐예요? 123.45 제곱미터다. 그럼 0.1까지죠. 왜 끊어지죠? 그럼 0 그럼 0 5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그럼 0.0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랬을 때자 국가를 올리려고 그랬죠. 왜 0.1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면적 세금 더 내야 되죠. 그럼 국민은 뭐라고? 왜 올리냐? 수학도 아닌데. 어, 버려라, 이에게 그래서 이제 공청회에 이어서 있죠. 이호 마지막, 마지막 2호 마지막 수초가 만약에 120 얼마, 3.5에요. 3.5제곱미터다 하게 되면 여기까지죠. 여기 홀수예요. 1, 3, 5 치고 홀수면 뭐하고? 올리고 이 짝수면 뭐해서? 버려갖고 얼마로? 124 123.4 있죠? 어, 그 그래서 이게 그 홀수면 어, 홀수면 외려우니까 뭐하고? 홀수면 외려우니까 올리고 짝수면 뭐해요? 버려갖고 아, 버려갖고 항상 끝, 자이 끝나는 숫자를 뭐로 만들자 이게. 이 짝수로 만들어주자 어? 그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3 4 0 5.5 제곱미터다 자 0.1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랬을 때 홀수니까 뭐라고? 올리고 만약에 348.5제곱미터다 하게되면 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짝수면 뭐하잖니? 버리잖지 자 그러면 아 그러면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어디에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어? 두 번째 두 번째 똑같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주면 뭐라고 이렇게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가 한번더 해보면 여기가 100 얼마 20 3점3 어? 3점 5예요 05제곱이 있었다 여기까지죠 그럼 0.05를 어떻게 쓰 이게 0 0 아까 그랬죠 0하고 02468 02468 이렇게 나오면 02468 짝수 나오게 되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1, 3, 5, 7, 9, 이게 홀수나무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용이에요. 세 번째 용은 뭐냐면 자, 1029.51이에요. 그럼 여기까지죠. 근데 0.05가 아니라 0.05이래요. 5를 초과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게그 그 얘기예요. 자, 0.05, 0.5이 500분의 1과 600분의 1 때는 0.05 자,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 때는 0.5 그러면 이 0.05나 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무조건 올릴 건가? 무조건 버릴 건가? 그랬을 때한 발씩 양반게 크고요. 마지막 1제곱미터까지인가 여기 끝났을 때이 마지막 끝, 끝수가 이게 0하고 2468짝수라면 뭐예요? 짝수라면 버리고 홀수라면 올리겠다 그얘 근데 이거는 0.05 아니라 0.051이니까 이건 초과했다 이 초과. 0.05를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무조건 올려라 그얘기다 아, 찬가지 여기도 예컨대, 만약에 467.55 제곱미터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예컨대 이 4예요. 어? 이게, 이게 짝수라 하더라도 이게 0.5를 초과하면 무조건 초과하면 무조건 올려라. 그 얘기예요. 초과하면, 예, 초과하면 무조건 올리는 것이고, 어, 초과하면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방금 얘기했는데, 그이 쌍가루 4번에... 그 면적 결정 및 측량 계산의 끝수처리가 그 얘기예요 일번과 이번이 칠판에 나눈다는 얘기, 나눈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45쪽에 경의 측량 방법으로 지적확정 측량 동그라미 치고 뭐가 나오면 지적확정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치고 자 지적확정 측량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이렇게 지적확정 측량이라든가 경계점 좌표등록 이렇게 나오면 이건 500분의 1이에요. 그5 0 0분의가6 0 0분의 0.1까지 등록하는 거예요. 최소 면적이 0.1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얼마가 나왔는데 730.45에요. 얼마라고? 730.45가 나왔어요. 뭐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뭐 여기까지 등록하는데 요게 뭐예요? 0, 2, 4, 6, 8이 짝수예요. 짝수는 뭐 하자는 게? 이 짝수는 버려야 된다는 까 짝수는. 그짝수면 버리니까 당연히 뭐예요? 730점 얼마가 답이에요. 이게 4가 다르다니까. 그얘기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고 자첫 번째 유형이 30회에 시험에 나왔는데 600분의 1 지역에서 0.050에요. 그럼 0 0 5 0기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0.1도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 면적이 얼마나 이게 최소 면적이 0.1이니까 이걸 얼마로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0.1로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0.1로 3번 왜 이게 0.1로 등록한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그게 자 이게 그게 바로 뭐라고 이게 첫 번째 유형의 문제예요. 0.1도 안 되면 0.1이고. 자 이런 이런 축, 그러니까 먼저 이런 문제를 풀려면 뭐부터 먼저 확인해봐야 돼요. 축척을 먼저 보고 뭘부터 먼저 보고 축척을 먼저 보터 보고 이게 땅값이 싼 거냐 싼 거냐 비싼 거냐 그걸 확인해요. 비싼은 영점일까지, 싼은 일 제곱미터까지. 예? 어, 그래서 영1도안 되면 1로 영점일도 어? 안 되면 0 1로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자 그다음에 이제 영점영 영점영을 영점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 그게 홀수냐 짝수냐 그 얘기고. 이세 번째 유형은 뭐라고 이게 초과한 거냐 초과한 거면 무조건 뭐 해줘야 돼요 이 초과하면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어? 어, 그 얘기예요 자이 문제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이거는 몇번 여러 번 이제 문제 풀면서 유형을 그 일단 기본적으로 유형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직까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어? 예,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 올해 나온다 그랬어요. 면적의 끝수처리를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 자, 조금 응. 쉬었다 하겠습니다.